올해 들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내린 키워드를 뽑는다면 바로 미국 연준일 것입니다. 연준은 연방준비제도의 줄임말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여러분이 만약 제게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 알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네, 반드시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패닉에 빠졌을 때 소방수를 자처한 게 바로 미국 연준이었고 연준의 과감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죠. 그리고 2022년 지금 느슨했었던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소 타이트해지려자 연초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 연준의 의사결정에 따라 금융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달러 발행권을 포함한 막강한 통화정책의 의사결정권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은 다소 복잡하지만 오늘 친절한 프리뷰를 통해 짧고 굵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중앙관리위원회, 둘째, 분산운영, 셋째, 공공 및 민간 특성이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연방준비제도를 구성하는 세 개의 주요 기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지는 연방정부기관입니다. 연준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을 감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또는 저희 보고서를 통해 들어보셨던 친숙한 이름 제롬 파월이 바로 현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총 12명이고 임기는 5년으로 매 1과 6으로 끝나는 해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은 공공과 민간의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각 연방준비은행은 해당 지역의 데이터와 기타 정보를 수집해 FOMC 통화정책 결정과 이사회가 내린 그 밖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매 FOMC 회의 직전 해당 지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우린 이걸 베이지북이라고 부릅니다. 베이지북에는 각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고용 및 임금, 물가 등에 대해 요약한 지역 경제 보고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은 12개의 지역 연은에서 순환해 가며 작성하고 발간합니다. 오늘 친절한 프리뷰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FOMC, Federal Opening Market Committee,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FOMC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는 통화정책의 적절한 위치 또는 스탠스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리는 회의이죠. 특히 연방기금금리의 조정을 통해 금융환경 및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운용합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떻죠? 이미 고용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태이지만 40여 년 만에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물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FOMC 회의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FOMC 회의는 이사회 7명, 연은 총재 12명 모두 회의에 참석하고 토론에 참여하지만 정책 결정은 투표권만 갖고 있는 사람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사회 7명과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으로 갖고 있고 11명의 연은 총재는 4명씩 매 1년마다 순환하며 투표권을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원래는 미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인데 경제적 관점에서 매파적이라는 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에 적극적입니다. 반대로 비둘기파적인 사람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합니다. 연준 이사나 연준 총재 모두 개개인마다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직접 성향별로 분류를 해놓기도 합니다. 자, 앞서 보셨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자료는 제가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FOMC 회의에 대해 알아야 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 8번 개최되고요. 3, 6, 9, 12월에는 미국 경제 전망 자료를 내놓습니다. 무엇보다 회의 후 발표되는 성명서와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과 주고받는 질의응답 속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많이 캐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 언론 보도 또는 저희 자료를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FOMC 회의록은 2월에 발표되니 일정은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점도표에 대한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매 분기에 발간하는 경제 전망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의견을 하나의 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 불리고 있습니다. 공평하죠? 팬데믹 발생 이후 고공행진했던 주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죠.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오늘 3월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점도표에 있는 점의 위치가 바뀌는지입니다. 정확히는 점의 위치가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죠. 이미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 적게는 5번, 많게는 7, 8번까지 반영이 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연준은 매년 2번 미국의 경제 발전, 통화 정책 및 미래 전망을 담은 통화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의회에 전달합니다.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준 의장과 기타 위원들은 의회에 직접 출석해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통화 정책 보고서에는 최근 경제 및 금융 발전, 통화 정책, 미래 경제 전망을 담습니다. 여기서 친절한 포인트 하나 드리면 최근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장인 제롬 파월의 코멘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는 3월 FOMC 회의 이전에 의회에서 약 두 차례 정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저희 유튜브 채널 스마트머니에서 진행하는 4시에 만나는 미래에서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렸네요. 오늘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미국 연준의 모든 것에 대해 친절하게 프리뷰 해드렸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난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이 영상을 1.5배속으로 2번, 3번 정도만 들어보신다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김석환의 친절한 프리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